좋아하는 사람 언제 말해줄 거야? 이제 없어서 말 못 해주는데? 하나야! 김하나랑 도하나 하이라는 뚝.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고3 첫날인데 오늘도 일찍 안 오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 아, 야, 우리 다른 반이야. 적응 안 돼. 슬픔. 바로 옆반이잖아. 좋아. 쉬는 시간에 자주 와. 응. 알았어. 약속, 약속. 야, 약속, 약속. 응? 우리 반. 부동생 반이야? 아, 그럴 리가. 너랑 나랑 있는데? 근데 분위기가 왜 이래? 자, 지각 들어간 사람 없지? 네. 얘네 이제 고2 아니고 고3이니까 지각하고 그러면 안 돼. 눈 한번 딱 감았다 뜨면 수능이 코앞이다. 정신들 바짝 차려야 된다 이 말이야. 네. 자, 이거는 가고 싶은 대학과 과를 적어내시면 선생님하고 상담을 할 거예요. 프린트 뒤로 넘겨. 19. 인생 최대의 시험을 앞둔 나이. 그리고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 나이. 너 뭐 적어? 어? 아, 나 아직 서한대는 적었네. 그래도 아, 무슨 과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래도 넌 가고 싶은 과 골라서 갈 수 있잖아. 부럽다. 다 쓴 사람은 오늘 학교할 때 제출해. 그리고 내일 반장 선거인 거 알지? 네. 선생님. 응? 내일 내도 돼요? 재수까지 생각하고 하면 지금부터 수도권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재수요? 수시도 정시도 애매하다며. 너 잘 알잖아. 그러니까 상담받으러 온 거고. 꼭 재수를 하라는 건 아닌데 수도권으로 가려면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지. 네가 말한 것처럼 그런 상황이면 1년 더 준비해서 네가 가고 싶은데 가는 게 낫지 않겠어? 일단 서현대 실기대회 일정 나와서 신청해보려고요. 그래, 준비 잘하고. 뭐 고3이라 정신 없겠지만 넌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네. 뭐야? 기다렸어? 응. 상담 잘했어? 뭐, 그럭저럭. 아, 너 내일부터 합숙훈련 들어가면 언제 다시 나와? 금요일마다 나오는 거 말고. 휴일? 응. 잠깐만, 달력 좀. 이건 언제 바꿀 거야? 안 바꿀 건데. 아, 나 나오는 날 전시회 보러 가자. 알았으니까 언제 나오는데? 3월 16일. 알았어. 아, 너 점심은 따로 먹는다고 했지? 아, 선수부 애들이랑 같이 먹어. 뭐야, 뭐야?
요루? 뭐야? 아. 아 진짜. 미안. 안 떠들게. 애들 좋네도. 뭐? 존나 예민. 아. 너는 말을 무슨. 이러다 우리 입에 거미줄 찍었어. 잼, 제가 작년 1반 반장인데 평소에는 엄청 착한데 시험 기간에 그렇게 살벌하대. 그럼 시험 기간 아닐 때만 친하게 지내면 되겠다. 아니지. 고3은 365일 1년 내내 시험 기간이잖아. 쟤 이번에도 반장 나간대. 그렇겠지. 근데 그 반 반장 따라서 이렇게 반 분위기가 바뀌는 건 확이. 아. 뭐? 반장? 응! 내가 무슨 반장이야. 나 그런 거 못해. 왜? 반장해! 왜? 왜 내가 해야 되는데? 반장하면 좋잖아. 그 스펙도 쌓이고 대학 갈 때도 좋고. 그렇게 좋은 거면 얘 시키지 말고 너네가 해. 아이, 우리가 하면 민폐야. 우리 성적은 이미 대학용으로 쓰기엔 좀 얘 같은 애한테 몰아주는 게 낫지. 아, 근데 나 반장 같은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그럼 하고 싶긴 한 거야? 어? 하기 싫으니까 안 하겠다고 한 거 아니야? 하기 싫은 것보단 잘 못할 것 같아서. 못해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지 않나? 혼자 뭐해? 어? 아, 쉬고 있었어. 넌 혼자 뭐해? 아. 너보러 선방 갔는데 없길래. 또 그러네. 뭘 또 그래? 너 5반에 친구 없지? 뭐 내 입과 가서 왕따라도 당할까봐? 그럴 수도 있지. 네가 말을 좀 얄밉게 하냐? 걱정하지 마. 나 너한테만 그러니까. 나한테만 그러는 것도 많다. 왜 자꾸 나한테만 그러는데? 너 좋아하는 사람 언제 말해줄 거야? 좋아하는 사람 이제 없어서 말 못해주는데? 왜 없어졌는데? 우리 고3이니까.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뭐 사람 마음이 그렇게 마음대로 돼? 되도록 해야지. 그리고 우리 수능 1년도 안 남았잖아. 말해주기 싫은가 봐. 말해줄 수 없는 거지. 이제 없으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이제 없어져서 그래서 말 못해주는 거지? 응. 그럼 너 좋아했던 사람 말해봐. 어, 들어가자.
왜 못한다고 했을까? 선택지가 없어서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자, 오늘 반장 선거인 거 알고 있지? 네! 그래, 고3이라는 힘든 시기를 잘 이끌어줄 친구여야 되니까 신중하게 뽑아보도록 하자. 알겠지? 네! 그래, 누가 나왔나 볼까? 혹시 나왔구나? 야, 민지야, 너도 올해 될 거야. 고마워, 될 수 있어. 어이, 이 친구 나왔어. 그래, 하나 더. 너 반장 나가게? 안 나간다며. 어? 아, 그게 저기 안 나갈 거면 지금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쌤, 김아 반장 안 나가. 반장 해보려고 하고 싶어졌어. 선택지가 없다면 선택지를 만들면 되는 거다. 그게 내가 하고 싶은 19이니까. 야, 이거 이 친구 이거 괜찮겠지? 우리 반? 응? 마음 잡은 거지? 우리 기현이도. 기현이도 나가? 너 안 나간다며. 너 내게 다가라며. 너 안 나간 데서 자기 누구 올렸지. 나도 반장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어, 잘해보자. 오. 경쟁자가 된다. 그럼 난 누구 뽑아야 되지? 아니, 차기현은 반장 왜 나간 거야? 어? 야, 왜 뭐? 공부부터 하면 반장 나가면 안 되냐? 아, 웃겨. 차기현이 부반장이네. 아, 내가 부반장 남친이 생기다니. 너 부반장 못 할 것 같은데. 그니까. 잘할 수 있는데. 아, 김아 어디 갔지? 뭐야? 왜? 뭐? 뭔데? 왜? 왜? 뭔 일 있어? 3학년 3반 김하나. 작년에 자기가 도 하나 따라해놓고 거짓말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더니 이젠 반장까지 해서 이미지 세탁함. 제발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조용히 살아. 주인공 병 걸린 것도 아니고. 재수없어. 익명이요. 야, 김하나, 피코 오지네? 쪽팔리지도 않나? 야, 이거 봄? 존나 개소름. 뭐야, 미친. 김하나 또라이 아니야? 헐, 얘네 우리 반인데. 근데 저런 애가 반장해도 됨? 같은 반이면 존나 싫을 듯. 그냥 둘 다 이쁘면 된 거 아님? 반장 됐어.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18을 지나 우린 19이 되었다. 오늘의 선택 후회 없게 이 순간을